저출산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광주 지역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이 4년 사이에 절반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은 분만 건수가 4년 만에 4분의 1이나 감소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24곳이던 광주의 분만 의료기관은 4년 만에 12곳으로 줄었습니다. 산부인과 절반이 분만실을 없앤 건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감소율입니다. 저출산으로 분만 건수가 4년 사이 3천 건 넘게 감소하면서 산부인과 간의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광주 산부인과 병원 5곳이 월 100건 이상의 분만을 할 정도로 대형화,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더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분만 병원들이 전문화, 대형화 그렇게 해가면서 이 혼자 하는 의원급 분만 병원들이 상대적으로 어려워지게 된 것이죠. 전남은 분만 건수가 4년 전 1,700건에서 25%에 이르는 2,700건이나 감소했습니다. 감소율이 경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전남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만 취약지 36곳 중 6곳이 포함될 정도로 인구 감소가 심각합니다. 전남은 열악합니다. 출산이 줄더라도 분만시설 유지를 위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출산의 여파가 전남은 물론 대도시인 광주의 분만 의료기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